들어오기까지 내가 네. 제품을 만지기까지 얘기가 네. 바람이 불고 있고 열풍이 바람이 막 열풍이 와요. 네. 에어프라이어 기존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제가 갖고 있었는데 통닭을 한번 네. 해보려고 하니까 통닭이 낑겨 들어가지 않아요. 뚝배기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대용량이에요. 압력밥솥 크기 6리터. 심지어는 내가 요리했을 때 기존의 문제점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투명 창할 때 왔어. 네. 그럼 여기까지는 제품을 어떤 거 하나도 만지지 않은 거야. 네. 오는 동선이 선생님 생각에 20초 안에 딱 끝내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네네.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말로 뭔가 계속 얘기를 하면 호기심이 딱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잖아.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앞부분을 쫙 줄이고 네. 내가 대용량 부분부터 무조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네. 에어프라이어 기존의 문제점, 치킨 2만원, 통닭 이거는 뒤쪽으로 보낸다라고 생각해도 되거든. 네네. 오프닝은 나 재밌게 한 것 같아. 네.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어떤 바람이? 네. 에어프라이어 열풍이 불어요. 네. 라고 이제 들어왔죠? 그렇다면 어떤 에어프라이어를 구입하실 것일까? 거기 그 정답은 네. 심웨어 에어프라이어로 풀어드릴 텐데 그 첫 번째는 대용량이 있습니다. 우선 사이즈 딱 보시면 디자인 되게 멋진데 얘가 TV홈 쇼핑 최대 용량 6리터입니다. 라고 해서 바스켓 한번 꺼내서 보여줬어. 이게 필요한 이유는 네. 제가 예전에는 요만한 2.5리터 에어프라이어 네. 갖고 있었거든요. 통닭이 애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심지어는 통닭이 5마리나 들어가니까 제 친구 4명이 온다 하더라도 5명이 1인 1닭을 먹을 수가 있게 네. 되는 거예요. 제품 보여줬어? 두 번째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에어프라이어 문제점 또 뭐였을까요? 작다? 두 번째 뭐? 보이지가 않으니까 네. 위에는 타고 안에는 덜 익으니까 어떻게 꺼냈다가 봤다가 고구마가 익었나 찔러봤다 잘랐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얘는 보이니까 아, 다 익었네? 그때 빼시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눈으로 보면서 치크치크치크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식감도 자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전면 부위에 투명창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참 좋죠. 보셨죠? 투명한 거. 세 번째, 고객님. 저는 제일 좋은 게 이렇게 오픈이 되는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오픈이 되니까 뭐가 좋을까? 설거지 할 때 이쪽에 만약에 생선구이에서 기름이 켰다 하더라도 씹 닦으면 끝. 제가 고구마 했습니다. 라고 해요. 지금 시식 부분은 되게 좋거든. 네. 근데 모든 PT는 제품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너와 제품은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게 문제야. 그래서 모두 네. 다 제품이랑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고 왔으면 좋겠어요.